초고령 사회에 접어들면서 노인 학대는 갈수록 심각해지지만 이로 인한 처벌은 생각처럼 쉽지 않습니다. 매달 노인 인구가 0.1%씩 증가한다면 노인 학대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강소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10월 부산 북구에서 50대 아들이 80대 어머니를 폭행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하지만 막상 피의자가 경찰 진술을 거부하면서 가해자와 분리하기까지 어려움이 컸습니다. 이웃 주민 그리고 이 할머니를 돌보던 노인 보호사 그리고 119 출동 대원들의 진술을 종합해서 노모를 재차 설득을 했고 구두로 아들이 때렸다는 진술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노인 학대는 아동 학대와 달리 피의자 동의가 없으면 즉각 분리와 처벌이 힘든 상황입니다. 지난해 500여 건에 이른 부산 노인 학대 가운데 처벌된 사례는 단 두 건인데 그만큼 주변 이웃 등의 신고와 진술이 중요합니다. 신고를 활성화하고 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부산 경찰과 부산시 등 관련 기관들이 처음으로 합동 TF를 꾸렸습니다. 현장 종사자들을 학대 신고 서포터즈로 지정하고 교육 등 캠페인에도 나섰습니다. 그동안에 빠져있는 매너리즘을 좀 버리고 새로운 마음으로 어르신의 노인 안전을 더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많이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전문가들은 신고 못지않게 중요한 건 사회적 돌봄이라고 말합니다. 돌봄에 대한 부담을 가정에 전가해서는 학대가 계속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제도적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딱 잘라서 이렇게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제도에 맞춰서 제도 틀 밖에 있는 사람들의 욕구 중심으로 서비스를 확대해갈 필요가 있다는 거죠. 또 시설에서의 학대를 줄이기 위해 종사자들에 대한 근무 환경과 처우 개선도 필수라고 조언합니다. 초고령 사회 부산. 누구나 겪게 되는 고령화가 학대로 이어지지 않도록 노인 문제에 대한 더 많은 관심과 논의가 필요합니다. KNN 강소라입니다.